전북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14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장애인 단체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도내에 등록된 124개 장애인 단체에 지난해 지원된 예산은 6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군에서 지원된 것일 뿐 전북도 차원의 지원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기준 이들 124개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고작 6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들 예산 모두가 시군 예산으로 전라북도의 관련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회장의 경우 무보수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도내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 장애인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52만 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헤일엔 홍재희입니다.